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보금주의협의회가 매월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가정과 사회와 자연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었는데요.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책임이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의 생태계 파괴, 그리고 끊이지 않는 가정범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개최하는 한국보금주의협의회가 이달에는 가정과 사회와 자연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파괴되고 있는 세상을 진단하고 함께 대안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후기 영화를 위해서 가정도 사회도 자연도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에 나선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는 가정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식구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 실현의 가장 원초적 공동체라며 교회가 신앙과 마음의 대가족 공동체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홈커밍데이라도 교회가 해주면 좀 신앙적 대가족을 통해서 생명의 공동성을 함께 만들면 어떨까. 좀 실천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 좋았던 의미의 대가족 역할을 교회가 좀 해주죠. 총신대 김정우 교수는 구약의 샬롬과 신약의 에이레네가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 자연과 사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이라며 가정과 사회, 자연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샬롬과 에이렌의 정신으로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 안전, 과정, 온전함을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말씀과 기도, 정의와 공평, 소통과 치유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샬롬과 에이레네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생태계에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학술원 김영환 원장은 오늘날은 생태계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을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전하고 인간들이 창조주에 대한 생태적 책임을 각성하고 실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생태계 등에 대한 설교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회에 앞서서는 리민식 목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설교했고 참석자 모두가 세월호 참사를 놓고 회개기도와 함께 유족들과 희생자들을 위한 합심기도를 했습니다. 한편 한국보금주의협의회 6월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는 다음 달 13일 분당 한신교회에서 기독교 신앙과 민족주의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